D-Day. <그러게요. 웃음>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잠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.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.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. 딱 스케줄 앞두고 춤추다가 이제 갑자기 어? 하면서 이제 허리가 나가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고꾸라지고 막 앰뷸런스에 이제 막 실려와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아니 컴백을 앞두고 했으면 그러니까 와 근데 생각이 많았겠다 진짜 며칠 앞둔 거예요 지금? 일주일 앞두고 아우 원래 이날부터 모르겠다. 스케줄이 진행돼야 되는데 다 그쵸. 취소가 돼. 네, 아니 근데 손담비 회원님이도 가수 생활을 해봤잖아요. 그랬죠, 그랬죠. 솔로 생활을 해봤고 네. 컴백 일주일 전 어떻습니까? 되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좋을 때도 있는데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음원 앞두고 있으면 진짜 맞아요.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1위 하고 싶으니까 사실 순위가 또 안 나오면 어떡하나 순위 안 나오면 너무 실망하고 그리고 기간이 좀 길어요 그룹보다는 맞아요. 왜냐면 혼자 해야 되니까 여기다 허리까지 다쳐서 그러면 진짜 최악이야 맞아요. 왜냐면 못하니까 춤을 이미 이제 디스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첫날은 아예 못 걸었어요. 몸도 못 움직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살짝 좀 이렇게 걷는 정도인데 뭐 기침할 때나 뭐 방구 낄 때 이럴 때 빼고는 괜찮기는 한 것 같아요. 아유 세상에나 이거 어떠냐 이거 진짜 그래도 방구 안으로 웃겨. 아유 진짜 방구 낄 때 소리 근데 그거 울리는 거 아니지? 근데 그거 울리는 거 아니지? 뼈가 울리지. 아 그러니까 좀 허리 다쳐서 딱 알았어요. 와 방구 낄 때가 진짜